지난 대선 때 실패를 했으니 도와주신 고마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러 다녔어요. 네. 광주는 92.몇% 지지해줬는데 사실은 거기는 혈연, 지연, 학연 뭐 그 어느 것도 없었어요. 남편이나 저나 여러분들한테 이제 인사를 하고 집에를 오는데 그때 그 절망감을 갑자기 애들, 어린이, 젊은이들이 어머 문재인이야 하면서 쫙 올라오더니 문재인이 등을 하고 손을 잡고 어린애는 다리를 만지면 고개를 떨구시면서 내가 당신을 지지했는데 우리는 어떡하란 말이지? 그 처연한 눈빛들, 애절한 그 눈빛이 잊혀지지가 않았는데 그게 목욕탕에 가서 때밀러 들어간 건 아니고 점점 날은 추워지니까 아 정말 문재인 씨 문재인 아니냐고 그러면서 그냥 아줌마처럼 하고 왔네 이러는 순간에 너무 당황을 해갖고 목욕탕에 무조건 가서 머리도 하고 찬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냥 공중탕에 있는 거예요. 알까봐 못 가겠어요. 저는...